도, 성씨. 본관이 성주 단본이다. 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시조 도순의 선대인 도진이 고려 태조 때 성산 부원군에 봉해진 것이 시초인 것으로 전한다. 그러나 다른 문헌에는 도미가 도시의 시조로 나타나 있으며 성주도 시세보에도 도미, 도진 등이 도순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. 도시는 고려 말공민왕 때 시조 도순의 현손인 홍정이 삼안공신으로 시중에 오르면서 정계에 진출하였다. 응은 불사이곤의 지조를 지킨 고려 말 대표적인 인물이다. 조선시대에 16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오현예서를 편찬하고 이괄의 난과 정묘오란에서 공을 세운 응유, 성리학자로서 임진왜란 때 활약하고 오경채 용합일도 채용각본도를 만든 성유, 그리고 여유와 신수, 신징의 삼부자 등이 뛰어난 인물이다. 이 밖에 형경유를 꼽을 수 있다. 1960년도 국세조사에서는 인구 2만 9,112명으로 258성씨 중 제65위를 차지하였고, 85년도 조사에서는 1만 1,191가구로 제66위를 차지하였다. 구성,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.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